안녕하세요.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. 현재 시각은 8시 50분 정도 되는데, 와, 비가 진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. 야, 뭐, 물이 뭐, 충분히 땅으로 스며들고 해서 좋긴 좋은데, 이 장마가 얼마까지 지속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. 뭐, 저는 태풍 대비에 대해서는, 모르겠어요. 뭐 대비를 뭐, 한게 있나? 비바람과 막 그런 게 뭐 세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. 뭐 날아갈 만한 게 뭐 특별히 없어요. 차광막 저런 거 너무 허술하지 않게 케이블 타이어로 쪼여놨기 때문에 네,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어쨌든 한번 둘러보고 오늘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또 비 오는 날의 매력, 커피 한 잔을 또 뺄 수가 없죠. 자,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비가 오고 이렇게 장마를 처음 맞는 겁니다. 저기 틀밭이 이렇게 올해 농막이 새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고 또 정식 농막으로 갖다 놓으면서 처음 맞이하는 장마. 자, 이제 하우스로 이동해야 되는데, 자, 비바지가 없어가지고 저기서는 좀 비를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어휴. 자, 비가 더 오기 전에 빨리 이동. 자, 빈무늬 커피 안으로 들어갑니다. 자, 이럴 때 꼭. 네. 이걸 타거라. 자, 이동 완료. 자, 우선은, 어우, 어휴, 대왕모기. 대왕모기가 제 몸에 붙었어요. 그러니까 자, 상추들이 비가 와가지고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물이 여기 이제 실내에는 뭐 빗물이 차단됐으니까 이제 과하게 자라지 않고 빗물을 많이 안 맞으니까 아마 녹지는 않을 텐데 밖에 있는 상추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장기간 비가 계속 오면. 네. 자, 여기 있는 물을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실내물을 주는 걸로 할 겁니다. 어저께 우리가 아들과 함께 놀았던 수영장 물이죠. 아, 어제 제초 작업을 하고 이게 날린 이 이파리들은 조금 이제, 이것들이 건초가 돼서 마르면은 그때 송풍기로 날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작업을 안 했습니다. 자, 참외도 비가 온 건 아는지 더 쑥 자란 것 같습니다. 네. 아주 봉숭아가 예쁘게 피었네요. 이거 이제 나중에 따가지고 아들 손톱에다가 물들여볼 예정입니다. 우리 아들이 또 봉숭아 물들인 거 좋아하더라고요. 여기 보세요. 제가 그때 알록달록하게 몇 개 심었더니 또 이게 씨가 떨어져가지고, 와, 이렇게 또 금방 자라게 됐네요. 자, 오이도 밑에 죽어가는 이파리를 좀 따줬더니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네요. 네. 자, 산딸기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비가 오고 나서 한번 개이면 그때 또 해가 쨍 뜨면은 그때 또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지금 열릴 후보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. 다 열매예요. 아직 익지 않은 열매들. 자, 이제 비 오는 날의 텃밭 풍경입니다. 자, 추적추적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점점 많이 오겠죠 이제. 자, 어저께 또 이렇게 산딸기 옮겨 심었던 것들은 다 살겠네요. 이게 비가 오고 심고 나서 다음날 비가 오면 무조건 100% 다 살더라고요. 네. 네, 아주 여기 통은 이제 산딸기 통으로 나중에 이제 아주 풍성하게 산딸기를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블루베리 밭이고 내년에는 뭐 이렇게 최대한 또 이렇게 밭을 이렇게 채소밭이랑 이렇게 과채소 수박이랑 참외밭을 이렇게 해놨는데 모르겠어요. 이게 내년에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밭을 꾸미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울타리 가장자리로 저기 뭐야 복분자랑
산딸기 모종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아마 내년 되면 더 푹 자라 있겠죠. 네. 그래가지고 열매가 다 하나 한 번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 복분자.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도 이렇게 산딸기가 또 자연적으로 제가 심은 것 같은데 이거는? 네, 이렇게 곳곳에 심었습니다. 이렇게 산딸기들을 여기도 산딸기 심고. 네. 그래가지고 심어놨기 때문에 네 여기도 이렇게 심고 여기 요거는 복분자 저기도 복분자. 네. 그래서 내년 되면은 이 울타리가 다 이제 조금 산딸기하고 복분자가 한번 자라면 울타리가 돼요. 울타리가. 그래서 울타리 근처에다 이렇게 심은 겁니다. 네. 와, 수박은 아주 더 커진 것 같습니다. 이제 아마 비가 오고 나면 더 크게 자라고, 이쪽에서도 수박 하나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조그맣게. 근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금방 똑 떨어질 것 같아요. 얼마 안 가서. 저런 거를 이제 경험으로 떨어진 걸 많이 봤기 때문에. 네, 이쪽에서도 뭔가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데? 보이지가 않네요. 네. 자, 물론 조그맣게 이게 열리는 거는 보이는데, 어쨌든 뭐, 관심이 없이 이렇게 봐도 언젠가 또 자라겠죠. 자, 비가 오기 전에 유박을 충분히 줬어야 되는데, 그때 뭐 한번 주긴 했으니까, 또, 나중에 비가 오고 그치고 나면 또 유박을 한번 더 주는 걸로 해서, 또 유박 걸으면 충분히 잘 주게 되면은, 작물들이 잘 자라니까요. 네. 저보다 많이 이제 공부가 되어야 되는 초보 농군이라서, 아, 이게 보시면은 차광막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, 이게 땅으로 떠니까 이게 폐이죠. 이렇게 폐어가지고, 빨리 이제 이 덩굴들이 푹 자라가지고, 차광막을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한번 이제 바깥에 틀밭으로 나가보겠습니다. 지난주 토요일 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배추 한 통을 뜯어갔습니다. 네. 자, 딸기들. 여기가 이제 화단 겸용이긴 한데, 나중에는 곧 다 이제 딸기하고, 저기 뭐야, 머위.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또 풍성하게 덮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 심었으니까. 자, 그리고 이게 체리가 그때 이제 이파리가 떨어져서 걱정했는데 이파리가 이게 다 나왔습니다. 오우, 참, 잠깐 안 본 사이에 이렇게 또 이렇게 확 변했어요. 얘는 원래부터 똘똘했고. 네, 체리 나무가 세 개 살았어요. 세 개 죽고. 아, 얘네들은 진짜 혹시나 했는데 이거 혹시나인가? 요 체리나무는 역시나 죽은 건가 봅니다. 이것도. 네, 좀 기대를 했었는데. 네. 자, 대추나무도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기 토마토 네 대를 이렇게 또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자란 것도 있고, 두 개가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거, 또 하나는 그냥 자연적으로 또 자란 걸 뽑아온 거. 네, 이렇게 할 네 개를 이렇게 심었습니다. 여기. 자, 주차장 텃밭 상추들 보세요. 아우, 잡초들과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역시 상추는 그냥 잘 자라요. 기술이 필요 없어. 근데 이 옥수수가 문제예요. 옥수수는 이렇게 해서 심어놓으니까 이게 별로 안 자라. 뭔가 거름을 하든지 뭘 해야지 이게 자라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잘 안 자랍니다. 자, 어쨌든 이게 처음 맞이하는 장마 기간은 정말 이렇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, 네, 저희 텃밭이 또 장마 이후에 더 풍성하게 작물들이 성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또 이렇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.